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와 제주도 렌트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
네, 오설록을 한번 둘러봤고 지금은 오설록에 있는 녹차밭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오설록 팀 뮤지엄도 저번에 친구랑 제주도로 왔을 때 여긴 들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방문해봤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고요. 아까 이오테우 해변에 비해서는 확실히 사람이 많았고 여기가 훨씬 유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뭐 이오테우도 유명하긴 한데 여기가 좀더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 같은데 한번 녹차 밭을 한번 봤습니다. 사실 녹차면 보성 녹차인데 보성은 워낙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보성 대신 이렇게 제주도 오설록 팀 뮤지엄에서 그거를 약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오설록 팀 뮤지엄에 방문해서 원래는 음료를 하나 시켜서 먹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대기열도 너무 길어가지고 살짝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게 영상감을 뽑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네. 해변과는 또 다른 느낌이 많이 드시죠? 자연의 소리도 많이 들리고요. 숨겨진 녹차밭이 또 있었네요. 생각보다 되게 녹차밭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이 녹차밭을 거닐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. 여기를 뭔가 되게 전세 낸 듯이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 왔는데 녹차를 안 먹고 가는 건 좀 넌센스인 것 같네요. 지금 가서 녹차를 하나 시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. 사실 이걸로 테스트 영상을 찍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사람이 아무도 없고, 네, 푸르고, 색감 잘 나오고, 또 흔치 않은 그림이기도 하고, 네. 생각보다 방문객들이 여기는 잘 오지 않는 것 같네요. 저기 이제 뮤지엄 쪽은 엄청 사람이 많아서 사진 찍는 분들 또 녹차나 커피 마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, 여기는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요. 네, 좀 멀리 온 것 같네요. 저기로 가면 뭐가 없을 것 같고, 일로 가면 되긴 하네. 네, 이렇게 녹차밭도 한번 돌아봤습니다.